지금 이용구 선수가 시즌2에서 3타수 무안타, 오늘 김성근 감독에게 특훈까지 받았고요.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대요. 오늘 전략이 어떠냐? 전략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무조건 네. 보여주겠습니다. 네. 바깥쪽에 네. 스트레이트 볼넷. 원아웃 이후에 네. 이용구 선수가 좋은 눈으로 출루에 성공합니다. 좋다. 출루했다. 송구 살짜라. 살짜 느려. 잡고 확실하게. 원아웃 이후에 다시 볼넷을 내줬고요. 그러면서 8번 타자 박재욱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배트에 맞추기만 해서 인플레이 타구만 만들면 행운이 따르는 타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스코트 박재욱. 네. 그라운드 안으로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힘든 선수지만 그렇게만 하면 돼요. 초급부터 타격! 꺼져 이거! 오케이! 초급부터 타격! 꺼져 이거! 정확한 안타입니다. 박재욱의 정확한 안타가 나옵니다. 와, 잘한다. 이제 원아웃 투자는 1루 1루. 재욱이 좋아! 지금 몬스터 좋아서 가장 잘 맞은 타구 아닌가요? 정말 이거 기적 같은 타구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박재욱 선수의 네. 이 타격, 또 최근에 이 집중력, 굉장히 이 그라운드가 편해졌나 봐요. 그렇네요. 드디어 몬스터즈의 첫 안타, 교주인공 박재욱이었고요.